배고파요? 배고파요? 우리 유지훈 대표님. 유지훈의 요즘 로망이죠. 프렌치 토스트 해줄게. 프렌치 토스트 좋아요. 저 집에 촬영 가면 살 찌겠어요. 계속 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자, 이렇게 얼리면 이렇게 돼요. 꽝꽝 얼어요. 저게 뭐예요?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얼리면 이렇게 돼요. 꽝꽝 얼어요. 뭐예요? 두부? 두부? 두부를 냉장고에 얼린다고요? 얼린 두부 토스트? 두부를 제가 옛날에 사가지고, 근데 세일하면 이제 한판모 두부도 있고, 사실 싸요, 이렇게 큰 두부라고. 원 플러스 원 할 때 사가지고, 꼭 한 모는 좀 유통기한을 막 넘기려 그래요. 그럼 냉동실에 넣거든요. 쓸어서 녹여봤더니, 아차, 건두부처럼 구멍이 슝슝슝 뚫려버리는 거예요. 저게, 제 얼린 두부가 사실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저렇게 얼려서 찌개 같은 데 넣어도, 국물 빵꾸가 뽕뽕뽕뽕 나 있어서 안에 쏙쏙쏙 잘 스며들어서 진짜 맛있어. 괜찮네.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이거 무슨 맛일까? 이렇게 해서 두부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근데 크기가 확연하게 줄어드네요. 와. 차이가 많이 나네. 단백질 함량 단위당 높아지고 다이어트에 좋죠. 아, 정말요? 아, 근데 토스트에 어디, 어느 구석에 두부를 활용을 해요? 이렇게 쓸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너무 두부스럽잖아. 뭐야? 와. 잘 썰리네. 와. 빵처럼 잘리네, 그냥. 요 사이로 이제 계란물이 잘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걸 프렌치 토스트 한다니 저게 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아, 맞아요. 빵 살찔까 봐. 대단한 선생님이다, 진짜. 아, 저 같은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없잖아요. 칼로리 낮고 네, 단백질 높고. 다이어트 음식. 예, 네, 맞아요. 다이어트 음식을 참 좋아해요. 토스트가 한쪽에 한 159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칼 빵 칼로 해야겠다. 빵칼은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 이야, 알뜰하다. 쓸어볼까요?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 빵칼 이럴 때 써먹으면 참 좋네요. 너무 괜찮죠. 계란. 어우, 계란 좋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닭으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자연 방법. 동물 복지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못 받게 한 바퀴 해준 닭. 너무 좋다. 네. 요즘 어머님들 저거 많이 찾아서 하죠. 가능하면. 아홉 개. 모질라면 안 되니까. 일단 딱 까면 알이 없잖아. 와, 네, 알이 있다. 네. 이런 건 노란자들이 되게 탱탱해. 네. 맞아요. 주황색이고. 네. 간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내 꼬집. 3g쯤 되겠죠? 난 손이 좀 크니까. 후추 좀 넣고. 이게 설탕을 조금 넣으면 서양 맛이 나요. 아~ 서양 맛은 무슨 맛이에요? 약간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외제 맛 난다. 외제 맛 난다. 외제 맛. 외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외제. 외제 맛. 색깔 봐, 색깔 살아있는 거 봐. 와, 좋고. 계란이 좀 부드러워지니까. 계란찜 할 때도 저렇게 하면 훨씬 부드러워지니까요. 아~ 우린 여기다 또 치즈도 묻혀봅시다. 응? 집에 이거 한 통 있으면. 집에 이거 한 통 있으면. 이건 누군 어떤 집에나 있지 않아? 초록색 통? 3,000원쯤. 예. 치즈를 조미료처럼 이렇게 숟가락 좀 넣겠다. 너무 맛있겠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벌써 이 냄새가 달라. 이 냄새가 달라. 냄새가 확 올라가. 얘는 그러니까 서양식 조미료예요 거의. 우리도 젓갈 넣고 이렇잖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파마산이 간이 붙여볼게요. 되니까. 간이 되죠. 예. 버터 냄새가 난다. 이게 약불에서 슬슬 올라가 있어요. 저게 빵이 아니고 두부예요 지금. 이야. 바로 해봐야겠다.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태워 먹으면 속상해요.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좋다. 되게 무슨 옛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토스트 붙이는 할머니 같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붙이고 있으니 몇 개? 설탕.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케첩도 많이 넣어주세요. 저는 저걸 좋아해요. 설탕을 완전 많이 넣어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었어, 저거 하나 먹는 게. 전 저거 먹으러 강병문로에 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 강병문로에 저거 몇 개 있습니다. 하굣길에. 아살팠던 그 야, 근데 좀 맛도 진짜 궁금하네. 연유. 아, 연유. 연유를 반칙이죠. 시나몬 괜찮아, 시나몬. 있으면.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시나몬 있으면. 시나몬은 괜찮다, 시나몬.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소젓으로 만든 치즈고요. 아, 치즈. 파마산. 똑같은 거죠. 뜨거우니까 또 살짝 녹아서. 살짝 녹아서. 짠. 이야.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지금 꼭 해 먹어봐야지. 아, 저 맛있, 와, 맛있겠다. 아, 신기하다. 이래도 진짜 호텔 음식 같다. 네, 진짜. 호텔 음식.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니, 프렌치 두부 토스트 괜찮잖아. 단백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요리란 게 참 재밌어요. 이야. 드세요. 어서 오세요. 잘라놨어요. 저기 스태프들은 습관이 됐네. 요리 다 끝나면 우르르 모이네. 뭐야? 아예 먹으려 나오네, 나와. 이제는 유튜브하고 친구가 됐어. 친구가 됐어. 저래도 아래도 못 먹는다. 두부 맛은 정말. 어떤 맛일까? 진짜 담백한 빵 먹는 느낌이야. 오, 그럼 진짜 맛있겠다, 저거. 저거 먹고 싶다. 나는 연유를 많이 찍어야 돼. 어, 연유 너무 맛있지. 아,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리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만들어야겠다. 어, 꼭 영상 보내줘야 돼요. 저 집에 가서 하려고요.